자,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이런 식의 확장이 위험할 수 있다,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러한 확장을 하는 이유는 모든 객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을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객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 상태에서 제가 콘솔을 열고요. 여기서 A 하면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O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for var lane in O를 한 다음에 console.log O를 하면 O name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나왔고 서울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함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함수는 뭐였어요? 우리가 정의했던 그 함수입니다. 즉, 모든 객체에 영향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 코드에서 자, 우리가 정의한 코드는 이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얘인데 얘는 결국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 안에는 contain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프로퍼티도 포함이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자, for name in O. 자, 이렇게 해서 O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퍼티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ame만 확인해 봐도 되겠죠. 그냥 console.log name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요거는 다 지워버리고 얘만 나오는 게 편하니까.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자,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name, city, contain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추가한 값은 name과 city뿐인데 프로토타입에 추가한 메소드인 contai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결과가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O를 A로 바꾸면 이 배열에 대한 열거가 가능해지겠죠? 자, 끝에 contain이 붙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객체를 정의하는 사람, 또 이 배열을 정의하는 사람은 for입문을 동작시켰을 때 자신이 정의한 데이터들만 열거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이 코드가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오브젝트를 썼다, 그리고 나는 포인문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겠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에 어떠한 프로퍼티를 추가한다 또는 어떠한 메소드를 추가한다 라고 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해야 될 행위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것이 그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 공통의 로직의 최소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브젝트처럼 이 광역 객체, 모든 객체에 영향을 주는 이 객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넣어버리면 모든 객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리하면서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a.has own project, 즉 어떠한 객체가 has, 가지고 있냐, 자신의 어떠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name은 프로퍼티의 이름이잖아요. 이 name에 해당되는 프로퍼티를 어떠한 객체가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메소드가 has_own_property입니다. 그래서 얘의 return 값은 true, false이기 때문에 자, if 문으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 안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컨테인은 제거되고 0, 1, 2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a 대신에 5로 바꾸고 얘도 5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예, name과 city만 나오고 컨테인은 제외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as_own_property라고 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어떤 기능인데요. 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데 얘는 property에 해당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MDN 여기 매뉴얼을 보면 has_own_proper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모든 객체가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겠죠? 자,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 객체의 has_own_property가 실행되고 있는 이 객체가 인자로 전달한 어떠한 값을 자신의 프로퍼티로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배열의 egoing reach gravity에는 예, 이 배열의 프로퍼티입니다. 배열이 갖고 있는 값들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name city라는 것도 이 객체의 프로퍼티입니다. 하지만 이 contain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for in문을 통해서 열거를 하면 쟤도 열거가 되긴 되지만 이 has_own_property를 통해서 어떠한 프로퍼티의 이름이 그 객체의 직접적인 소유이냐 그 객체의 직접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이냐 라는 것을 체크하는 기능이 바로 has_own_property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 객체가 상속받은 프로퍼티와 자기 자신이 직접 정의한 프로퍼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가 무엇인지 또 그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그 객체를 확장하는 방법, 확장했을 때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브젝트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